자, 길건우 대표는 오늘 키워드로 운전석 없는 차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겠죠. 아직은 뭐 운전석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앞으로 정말 없어지 운전석이 없는 그런 자동차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실현될 건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기술이 발전돼야 될 텐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의 포인트, 모멘텀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 오늘 뭐 장 자체가 워낙 다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네.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갈 만한 게 없는데 그나마 쭉 계속 요즘에 최근 들어서 가는 건 자동차 부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사실은 최근에 조금 주가가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자율주행이 이제 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최근에 LG전자 쪽도 전장 쪽에 대한 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뭐 뉴스들이나 뭐 리포트들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LG전자 보니까 뭐 전장 쪽 수주 잔고만 뭐 작년에 80조 정도 했는데 올해 거의 100조 정도 얘기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전장 부분 매출은 이미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LG전자 관련 뉴스 중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율주행차 이제 전면부 개발 관련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면에 이 앞쪽에 이제 센서랑 뭐 이런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지금 보면 EV9 관련해서 지금 예약 신청 받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EV9이 그냥 전기차 대형 SUV 중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벨 3 조건부입니다. 기존에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는 지금 레벨 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상위 레벨이 나와서 이게 인기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후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쪽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연말쯤에 빠르면 벤츠 S클래스 EQS가 또 레벨 3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가 레벨 3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들은 꾸준하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 막 찾다 보니까 네. 농기계가 저희 이제 전문가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하는 게 사실은 자동차보다는 그 외적인 업종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항상 1번으로 나오는 게 농기계, 2번이 선박, 그다음이 이제 뭐 자동차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네네, 그렇죠. 농기계 쪽에서는 보니까 국내 1호 자율주행 농기계 나왔더라고요. 어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양기라고 하잖아요. 네. 이 모신기 하는 그 학교 다닐 때 농활 해보셨습니까? 네. 아 진짜 허리 진짜 나가거든요. 어르신들도 정말 힘드시고 근데 이게 이양기 모심는 게 이제 자율주행으로 됩니다. 네, 전혀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회사 관련해서 제가 막 찾아봤는데 사실은 그 회사 명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내 기업 중에 크게 보면 대동이랑 TYM이 있는데 기존에 TYM 같은 경우에는 뭐 국책 뭐 이거 사업 쪽으로도 그쵸. 같이 했었던 게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제 굳이 국내 기업이 아니더라도 뭐 존디어도 그렇고 대동도 그렇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뭐 이쪽에서도 조금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뭐 농기계 쪽이나 선박 쪽에서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역시 자동차가 자율주행 레벨이 점점 언제까지 올라가고 완전한 자율주행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사실 이제 자동차 쪽에서 골라왔는데 네네. 농기계 쪽 보니까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아, 괜찮은가요, 흐름이? 네, 주가 차트 보니까 뭐 TYM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거래 정지 상태라서 근데 대동이 사실은 농기계 테슬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사실은 자율주행 쪽에 굉장히 뭐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동 같은 경우에도 저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해서 나쁘지 네.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혜성 DS 같이 리드 프레임 쪽을 가지고 담당하는 회사들도 있고 혜성 DS 같은 경우 리드 프레임 쪽에서는 세계 1위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뭐 사실은 나쁘지 않고 뭐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차량용 AP 반도체 또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번 움직이면 사실은 이게 동시에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칩셋 미디어가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미디어 IP 쪽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개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항상 자율주행으로 묶이면 같이 움직이는 기업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그중에서도 이 외적으로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쪽에서 안전하게 매출이 잘 나오는 모트렉스를 한번 또 집중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모트렉스 그러면 모멘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볼게요. 네,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우선 1분기 실적 발표 났고요.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11% 정도 늘었는데 순이익이 48% 늘었어요. 네, 그만큼 안정되게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설립 이후 1분기당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대 실적 달성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주력 제품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제 차를 딱 타면 최근 들어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쵸. 이거에 대한 것들이 최근 들어서 보면 요즘 나온 차들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판매 수량,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PBV라는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화된 해석대로 나오는데 목적 기반 차량이라고 해서 그냥 소수 특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쪽에서도 시장에 대한 캐파는 분명히 있는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막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실적을 내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기반을 갖추고 있고 뭐 생산도 해봤기 때문에 사실 이쪽 시장에서는 조금 매출 성장성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데이터들을 보니까 뭐 시장 연평균 거의 연마다 33% 정도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모트렉스 입장에서는 이쪽에 대한 매출 상승분도 주가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패키징 사업도 합니다. LG 엔솔이랑 이제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뭐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건 쌍용이랑 하고 있는데 5년에 1,800억 정도 하거든요. 이것도 뭐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어서 뭐 꾸준하게 아마 이쪽에서 매출 상승분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전기차 충전 사업 쪽도 뭐 꾸준하게 발을 들여놓고 있어요. 흡수한 회사 중에 뭐 모트렉스 EV라고 있는데 현대 네. 엔지니어링이랑 전기차 충전 사업 MOU 사업을 또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쪽에서는 또 꾸준하게 사실은 전기차가 빠르게 확대가 되려면 이 인프라도 무시할 수 없는데 충전 인프라 뛰어드는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현대랑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자회사 중에 또 전진 건설 로봇이라고 있습니다. 네, 특화된 이제 건설 현장에서만 쓰는 로봇이기는 한데 여기서도 의외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1분기에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도 사실은 자회사들의 덕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도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은 사실 그러게요. 실적 안 나오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골고루 다 잘나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조금 더 도드라지고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대부분 테마적으로 섞였다가 조금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꾸준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네.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조정될 때마다 꾸준하게 한번 모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모트렉스 뭐 이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2차 전지나 충전 사업과 이제 다양한 분야의 자동차 관련된 사업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걸리겠죠. 그렇죠? 네. 자, 네. 그러면은 이제 모트렉스 뭐 이렇게 운전석 없는 차, 자율주행과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엽 이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종목을 이상엽 이사님 보고 계세요? 네, 모트렉스 회사 좋고 또 네 글자인데 그 네 글자 중에서 두 글자가 겹치는 종목이네요. 뭘까요? 네, 캠트로닉스. 괜찮네요. 캠트로닉스, 모트렉스 좀 네. 네. 네, 두 글자가 겹치는데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에서 매출이 잡히고 있는 회사죠. 네. 그래서 2020년에는 자율주행 관련 매출이 116억 원, 또 2021년에는 202억 원. 또 1년 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0억 원, 그러니까 100억, 200억, 300억. 그러니까 매년 한 100억 정도 자율주행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거 체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제 카메라 기반의 이제 자율주행 센서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데 네. 아직 시장이 크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카메라 센서 쪽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렇게 뭐 V2X 관련 뭐 통신 모듈이나 뭐 단말기 세트 등 기술이나 또 제품도 보유하고 있고 또 수년 전부터 2013-14년부터 이렇게 좀 레퍼런스도 이제 준비하면서 레퍼런스도 쌓아 왔기 때문에 네. 정말 시장이 크게 열린다고 하면은 뭐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올해 주가가 거의 정확히 한 두 배 정도 상승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두 배 상승하면 거기서 또 뭔가 또 추가적인 모멘텀 있어야 또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1분기 실적 네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상황도 좀 주춤하다 보니까 한 두 배 상승하고 네. 주춤하는 상황인데
좀 하락 시에 조정 시에도 최근에 좀 지켜줬었던 상승하고 있는 60일선은 좀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2분기 4월부터 기관이 한 5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관의 수급에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네. 무선 충전기기 또 제조사 위치를 또 상장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뭐 김보균 회장이랑 뭐 차남인 김응태 전문가 공동대표로 있는 것에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